야구장에서 치킨 한 장의 사진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본 BBC 뉴스 진행자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라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사진이 어떤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몇 년간을 마스크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할 때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았음에도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제가 다르다 보니 특정 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며칠 지속하다 보니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BBC에서는 한국의 마스크 착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최근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야구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구를 관람하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라는 정보를 전하면서 한국 야구장에 꽂힌 치어리더의 모습을 비췄는데요. 경기 내내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격렬한 춤을 추는 치어리더가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런 격렬한 춤을 추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단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서는 한국의 길거리를 비추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음에도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들은 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는데요. 유명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의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몇몇 유저들은 한국인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벗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전에 한국에 잠깐 살았을 때 한국인들은 감기가 걸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그 이유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커뮤니티 유저들은 더욱더 놀라워했는데요. 최근에 카리브해를 오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간 적이 있는데 겨우 20%의 사람만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것에 대해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일반적인 모습이야. 전문가들이 여전히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마스크 착용을 허술하게 하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캐나다 사람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한국을 따라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심하는 중이야. 이것은 좋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생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아무리 낮다고 하지만 노약자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러한 신체적 약자들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위생 소속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한국인들의 25%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라며 한국인들은 마스크 착용에서 오는 불편함보다 나로부터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누군가가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역시나 한국인의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병원, 지하철, 공연장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외신 다수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여름이 다가오자 피서지로 떠나는 워터파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는 외국인들의 상식에서는 놀랍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물놀이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외국인들의 의견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물놀이에 사용하기 편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써야 하는 마스크라면 이를 패션에까지 적용하여 옷과 어울리게 맞추는 모습까지 볼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남다른 생각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의 기능은 당연하게도 뛰어나며 미적인 측면도 대단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은 코로나를 퍼뜨리고 반성하지 않으며 현재는 자국민들을 고통속에 빠뜨리며 어떻게든 자국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는 국가임에도 서로 간의 배려를 잊지 않는다는 것에 한국인을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분류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야구장에서 찍힌 치어리더의 사진 한 장으로 외국인들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외국인들이 놀라게 된 사건이죠.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배려해줘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이 모습이 진정한 자유국가라는 것이 해외 누리꾼들의 의견입니다.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의 화려한 모습에는 이렇듯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순간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